네, 오늘 종목은 이제 인터파크입니다. 네, 인터파크고요. 이제 인터파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낯이 익은 회사일 거예요. 저희가 뭐 티켓팅을 하더라도 이제 인터파크 티켓을 많이 쓰고 여행을 가더라도 인터파크 투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좀 이용을 좀 하실 텐데 일단 요즘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있습니다. 뭐 오세아니아권 섬나라를 중심으로 일부 여행들을 좀 다시 재개를 좀 하고 있죠. 물론 백신 접종자들이 우선시 되지만요.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경제 정상화되는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고 인터파크가 주요로 했었던 이 여행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 한 반등이 나오면은 주가 자체도 관련된 흐름을 좀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요즘에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유행입니다. 이 요즘에 TV 보시면은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뭐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로 뭐 라이브 커머스로 좀 방송을 하시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고 또 요즘에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좀 판매를 좀 하고 계세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파크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도 뭐 라이브 커머스 관련 뭐 이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요. 최근에 막 계속 올라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좀 거래 없이 빠졌는데 이 거래 없이 빠진 이후에 그래도 한몇 개월간 좀 단기 좀 정별로 좀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노릴 수 있는 초입에 좀와 있지 않을까. 뭐 지금 당장 뭐 상승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좀 초입 부분이지 않을까.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시니까요.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4,700원 이하에서 4,7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일단 아직까지는 초입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는 5,200원 정도 보시고요. 만약에 여기서 단기가 뭐 매수 구간이 아니었다면 빠진다라고 하면은 4,200원 정도까지는 안 빠지고 올수 있는데 4,2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전망들이 조금 뭔가 달라진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4,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